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항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축하합니다. 왜요? 아니, 3만을 우리가 보게 됐네요. 아, 다우지수요? 네. 3만이 사실 2월 우리 팬데믹 직전에 네. 2만 9,980인가 그렇죠. 그때도 한 거리를 쓰라 12일 만에 아마 네. 2만 9천에 3만 갔다가 네. 딱 쳐다보다 훅 떨어져요. 그렇죠. 그때부터 쭉 진짜 와 그때는 진짜 와 하루하루가 그랬는데 대한민국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알리지만 네. 우리 5월 6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반등했다가 다시 내릴 때 네. 끝장날 것 같이 얘기했던 사람은 좀 줄 서 있잖아요 여의도에. 거기다가 무슨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뭐 그 지금 대통령 지명자로 된 네네. 바이든이 되면은 네. 거의 재앙에 가깝게 끝나간다. 20% 예, 사실 그 어려운 시기에 저는 3%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또 갑자기. 아니 진짜요. 3%에서 위안하고 진짜 이렇게 흥분할 때가 아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보셔라. 좀 안심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 동학개미 운동의 큰 역할은 전 3% 진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네. 네, 오늘 바로 근데부터 나가면 최근 들어서 다우지수가 워낙 많이 달렸잖아요. 네. 약간 좀 쉬는 정도입니다. 오늘 나스닥은 오늘 또 0.5%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 약간 거리감이 있었는데 네. 어제 오늘 또 올라가면서 이게 30포인트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열리지 않지만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금요일 날 아주 짧게 열리고 의미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땡스기빙. 예. 금요일 날은 반장 열립니다. 오후 1시에 매장하는데요. 조금만 올라가도 사상 최고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도요. 그 정도 네.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이 크게 그 조정을 보일 개연성이 지금 크지 않은 것이 밑에 보시면 유가가 나오는데요. 예.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39달러, 40달러고 안정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45달러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기억을 다들 못하시지만 연초에서 63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마이너스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이너스 37달러. 예, 정말 다시 못 볼 가격인데 여튼 그나마 지금 이런 것들이 안정되는 걸 보면 시장이 이렇게 쉽게 꺾이는 지향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나온 경제 지표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네. 보여드릴 텐데 가장 어저께 먼저 나온 것은 신규 실업청 건수가 보통 나보다 하루 땡겨서 나왔습니다. 이제 노는 날이기 때문에 생스기밍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약간 더 신규 실업청 건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이 이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되는 것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는 연준 의사록이 이제 공개됐거든요. 연준 의사라는 건 FOMC가 회의하고 나서 이걸 뭐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공개할 수 있는데 나름 또 정리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정리해서 네. 며칠, 한 2, 3주 있다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늦다 하는 네. 것 약간 부담감 얘기했고요. 또 이제 오히려 긍정적인 것은 뭐 추가적인 채권 매입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고용시장이 더디다라는 얘기를 계속 확인했거든요.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전체를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시장에서 약간은 좀 거래량 위축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네. 오늘은 이제 휴일은 아니었지만 미국에서 최대 명절이고요. 아무리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번엔 놀러 가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 하더라도 못 말려요. 예. 네, 물론 지금까지 이번 생스기빙 그 비행기 예약이 한 70% 정도 줄어들긴 했으나 네네. 여전히 제가 엊그저께 한번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설문조사 했더니 38%의 미국 사람들은 나 몰라라요. 이번에 나 놀겠다. 멀리 거 다 놀리고 친구들이 만나서 놀게 다 가족들 모이겠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확진자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것도 약간 부담 요인이 있었지만 오늘 거래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주가 올라가 떨어지는 건 실제로 보면 큰 의미는 없는 일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징주로 좀 바라볼까요? 네네. 특징주는 오늘 세 개만 보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 있는 제가 아는 후배들이나 뭐 동료들은 이걸 씁니다. 슬랙이란 걸 씁니다. 슬랙. 예, 슬랙이 이제 콜라보 하는데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나 이런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예. 외국 이제 외국 삼자 걸 쓰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슬랙이거든요. 예. 업무용 그러니까, 협업 툴 뭐 예, 그런 메신저 뭐 메시지도 거죠? 하고 예. 화상도 들어가고 같이 일도 작업하고 네네. 뭐 그 스프레드시트 공유 뭐 있잖아요. 뭐 당근 뭐 잔디 잔디 그래. 예, 그런 것도 당근. 예. 그래서 경쟁사는 누구냐면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입니다. 팀. 예. 팀. 예. 근데 이게 사실
워크가 작년에 이렇게 처음에 상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기대 확 올랐다 떨어졌을 때 그때도 많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미주에서 방송할 때도 여기에 꿈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인수하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미국 기업의 역사는 인수 합병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자적으로 나가고 구글도 독자적으로 막 더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Salesforce.com이 이번에 인수를 선언했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Salesforce.com은 조금 떨어졌지만 오늘 슬랙이란 거는 오늘 35%, 37%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최고가 수준까지 바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 갖고 계신 분은 당혹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땡 잡은 그런 분위기. 그 워크라고 써 있는 게 슬랙이에요? 네, 심벌은 워크입니다. 네, 슬랙이. 그 슬랙은 슬랙 테크가 테크놀로지가 회사 이름이고. 네네. 네, 그 아, 근데 저 심벌도 네. 저것도 참 저 잘하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게 운 워크다. 네, 자기가 살아있다 뭐 이러면 그런 거예요. 좋은데 약간 지금 자기가 쓸만한 게 뺏겨 있다 그러면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아니, 근데 어떻게 워크를 지금까지 안 쓴 게 난 너무 신기한데? 음? 딴 회사가 쓰면 못 쓸 거 아니에요? 못 쓰죠. 야, 근데 워크라는 걸 어떻게 아직까지 엄청 돈을 주고 비싸게 살 수는 있겠죠. 아, 살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네, 근데 워크는 예전에 없었고요. 네, 그래. 오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역시 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네. 테슬라. 테슬라. 진짜 지금. 정프로, 테슬라 때문에 지금 컨디션 좀 안 좋은 거야. 왜요? 아니, 여하튼 그럴 일이 있어요. 테슬라. 네. 테슬라는 금년에 560% 80%가 올라갔습니다. 580%. 저점 대비 580%입니다. 그러니까 3월 저점 대비 580%가 올랐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전통적인 미국 주식, 미국 재테크의 기본은 주식 6, 채권 4잖아요. 그게 일반적 전통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라도 올해 미국에서는 한 15% 정도 수익이 났고요. 네. 미국, 유럽이나 일본은 보합입니다. 보합. 예. 그 정도 했으면.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인 게 아니라 뉴 제너레이션 신세대 6사는 따로 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저게 6이고요. 아, 테슬라 6에? 6이고 아, 사는 뭐 말씀드리기도 약간 거시기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개를 한 달에 6개 사는 사람은 예. 4가 지금 비트코인이 190% 올라왔을 거거든요. 네. 그럼 뭐야? 네. 580 플러스 두 개 합하면 400% 올라. 두 개를 6대 4로 비율을 했어요.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아, 그냥 그런 거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웨드부 씨의 댄 아이브스 얘기한 것만 저희가 제일 빨리 했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댄 아이브스 얘기는 $500에서 $560 이번에 베이스 가격 올려놨어요. 근데 뭐 이런 건 뭐 의미가 없겠고요. 뭐 불케이스는 $1,000까지 났는데 네. 뭐 이런 거보다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요 전 세계에서 신차 있죠. 신차. 신차 판매에 3%나 하는 겁니다. 전기차가. 전기차 판매 3%. 이게 네. 우리나라 보면 너무나 많아 보이지만 네. LA나 이런 데 약간 대도시의 부촌 이런 데 가면 20% 막 넘고요. 프랑스는 나라가 10% 넘어갔어요. 아, 그리고 북유럽 같은 데는 전기차만 네. 사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 있고. 네. 보시면 이제 얼마 전에 보리스 존슨도 2030년에 그러니까 퇴출시키기다.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갖고 나온 거가 2025년엔 10%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될지, 니오가 될지, 뭐 샤오핑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시장이 커지는 것만은 좀 이해를 하시자. 예. 그래서 테슬라는 너무 비싸니까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예. 각자 다 프레퍼 선호도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 $20짜리 드라이브란 ETF. 여기 보면 여기도 들어가고 전기차도 들어가고 자율주행 이런 거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지금 한두 주 사보면 되는 거거든요. 저 전기차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이 같이 나옵니다.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잠깐 말씀드리면 전기차 자체는 메이커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연기관보다 훨씬 쉽거든요. 구조 구성하기가. 네. 그렇죠. 예, 그거보다는 이제 결국은 머리거든요. 머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판단하시면 내려가서 자율주행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때 하긴 차는 껍데기죠. 네, 쉽게 네. 엔비디아도 여기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한 첫 번째 세션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광클릭 하시는 분, 직구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블랙프라이데이. 네, 블랙프라이데이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쇼핑 시즌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이것다 하고 일부에서는 이제 11월 11일이 베테랑 데이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건. 네. 그렇지만 연말 쇼핑 시즌의 공식은 오늘부터 정확히 보면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1월 2일. 아, 네. 저 뉴이어 2월까지 해 갖고 네, 연말 그렇죠. 쇼핑 시즌을 맞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공식적인 마지막 떠리들 하죠, 또. 예, 예. 예.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거가 박싱 데이라서 끝나고 하는 건데
어찌됐건 전미소매협회에서는 지금 그나마 조금 올리고 있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에 3.6에서 5.2% 정도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보다 예전보다 조금 올린 겁니다. 어도비라는 곳에서 왜 어도비에서 이런 걸 하냐 그러지만 어도비가 그런 그 그런 그 프리미어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커머스에 관한 전문 조사 기관이에요. 통계. 예, 어도비에서 많이 어도비가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커머스 매출이 올해 전년 대비 33%나 늘어날 거라고 하고 있고 그게 기본 가격 기본이고 불 케이스는 47%까지 늘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얘네들 정확한 게 얘네들이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이커머스 기업의 89% 정도를 조사하는데 얘네들이. 네. 그래서 이 통계가 정확하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33에서 47%까지가 이커머스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커머스는 그냥 많이 커진 것 같지만 지금 시작도 안 했다는 게 그런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묶음에 다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또 ETF를 소개해드리면 온라인에 ONLN이라는 게 있습니다. OMN? ONLN입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나올 텐데 예.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ONLN입니다. 아, 그러니까 심벌이 쉽죠 이것들이요. 그런데 예. 여기 보면 특징이 아마존이 22% 들어있는데 아마존은 워낙 3,000달러 넘으니까 사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그렇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걸 하나 사시면 70달러짜리에 22%는 들어있고 알리바바도 들어있고 SE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베이 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주면 되겠고요. 특히 아마존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다른 거 더 사고 싶으면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좀 문의하시면 아마 만약에 PB들이 도와줄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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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상당히 좋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오늘 잠깐 통계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아마 통계에서는 이번 때도 아마 작년이랑 약간 품목별로 틀린 거는 작년과 달리 올해 제일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겁니다. 엑스박스 모델 X. 아, 그 닌텐도 5. 그거가 이번에 제일 작년에는 신형이 안 나왔는데 올해 신형이 출시됐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아마 가장 아마 핫 상품으로 많이 스토키가 뉴스에 많이 나올 거니까 네. 그거 한번 관심 있는 선물로 예,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 선물 사잖아요. 장난감 토이저러스 이런 데 가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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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버리는 토이저러스. 예. 그 두 번 세 번째는 이제 다우 3만 시대에 잠시만 요 코멘트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다우 3만이 요번에 거래일수를 213일 만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0포인트 넘고가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 사실 1880년대 90년대 생겨갖고 처음 시작해서 1000포인트 될 때는 10배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얼마나 걸렸냐면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그래서 1972년에 1000포인트를 갔어요. 다우지수. 만 포인트까지는 내가 100년 걸렸어. 1000포인트 갈 때까지. 1000포인트. 시작에서부터 1000포인트 갈 때까지. 그렇지만 갈수록 빨라지잖아요. 이제 2만 9천에서 3만, 3만에서 3만 1000이면 분모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10% 아주 조금만 올라가면 1000포인트 나오는데 이번에는 219일이 걸렸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 3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간에 두 개가 빠지고 들어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30개 중에 올라간 거는 13개밖에 안 됩니다. 17개는 오히려 빠졌어요. 가격이? 네, 왜냐면 이거는 다우지수는 그냥 아시다시피 N분의 1로 하는 거거든요. 네. 가격에 평균 때리는 겁니다. 지금은 S&P업이 네. 약간 구성이 다른데 올라간 거는 애플이 엄청 올랐죠. 지나고 보면. 네. 애플이 1000포인트 중에 1250포인트 혼자 담당했어요. 애플이. 그리고 애플이 올라가고 유나이티드 헬스에서 올라간 거가 다섯 개 한 12, 13개가 올라갔고 애플이 네. 그중에 많이 올라갔고요. 이게 중요한 건 그 다음 화면인데 떨어진 거 보면 보잉이 930포인트를 혼자 깎아먹었어요. 보잉의 주가 반토막이 더 떨어졌었거든요. 예.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쉐브론, 엑소모빌에서 사라졌지만요. 엑소모빌 예. 사라졌지만. 퇴출됐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가 그 세일즈포스닷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150포인트 까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라간 것도 있지만 떨어진 것들이 너무 엄하게 떨어진 일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그 다음 얘기지만 4만은 오히려 쉽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애플이 안 올라가더라도 보잉이 지금 200달러 수준이거든요. 320, 30달러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아, 250달러, 300달러만 다시 회복. 언젠가 내년에 가면 그 정도 30분의 1의 역할에서 포인트가 퍼센트가 완 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지수가 가중평균으로 돼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죠.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네, 저거는 그냥 N분의 1로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우지수가 올해는 5%밖에 고장 못 올랐어요. 나스닥이 33%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려면 30%, 33% 정도 올라가면 바로 4만 찍을 수 있는데 네. 아주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분이 이제 베어든 증권의 부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지금 많이 떨어진 것들 있죠. 가격도 예. 많이 떨어진 것. 낙폭과대 대표적인 것은 보잉이나 무슨 쉐브론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만 올라가고 은행주가 조금만 올라가면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주가 안 올라가더라도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낙폭 떨어진 것이 빛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부킹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항공주, 카지노, 호텔. 아, 저걸 빛이라 그래요? 네, 그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고 싶네. 이런 이건 많이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들으셨죠? 네, 정프론 형. 빛이 부킹, 네. 엔터테인먼트, 에어라인. 아, 그렇죠, 그렇죠. 카지노, 카지노 호텔. 네. 앞글자 빛이. 네. 네, 빛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데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아, 성장주는 좀 그래. 아, 가치 중 그래. 성장주가 좋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네. 저도 이제 성장주를 선호하는 건 많이 알려 다들 아실 텐데 중요한 이 그림 다음 그림이 오늘의 히트입니다. 히트. 그 다음 그림이 뭐냐면요. 네. 왼쪽은 가치주고요. 오른쪽은 성장주인데요. 제일 왼쪽은 2020년, 21년, 22년이거든요. 물론 올해 워낙 가치주의 이익이 마이너스 50%까지 났기 때문에 워낙 기저효과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내년도와 후년도 보면 가치주의 이익 증가율이 더 높은 거예요. 2021년과 2022년을 보시면. 정 프로님도 보고 계시죠?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나오는데. 예, 다가 하나하나가 네. 20년, 21년, 22년인데 전체 세계 왼쪽은 아, 가치고 그래요. 오른쪽은 성장인데. 기저효과 때문에 57%가 나온.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에 대해서도 너무 폄하하지 마시고 네. 가치주는 중심이니까 많이 떨어진 것들이 가치주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내년에 다우지수가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그런 주장도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공유해 드렸고요. 만에 하나 그런 거 관심 있으신데 종목들 보면 아, 저런 거 사기 싫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은행주 관심도 없다는 많으신 분들은 이거 다우지수를 한 번에 사는 ETF가 또 있습니다. DIA입니다. DIA. 이건 다우지수 30종목으로 그냥 구성된 거예요. 근데 DIA는 매력이 특징이 뭐냐면 매달 배당을 줍니다. 배당을? 매당 줍니다. 연 2.15%를 나눠서 주겠죠? 매달 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DIA 이런 거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여기 좀 여기도 성원대 김영익 교수님 자주 나오시지 않습니까? 네. 예. 김영익 교수님 요즘 강의하는 거 방송을 보시면 매번 뭐 중국 얘기하고 한국 얘기하고 ETF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특히 한국과 달리 해외 주식은 ETF에 좀 관심을 갖는 게 맞다. 그래서 다시 DIA 같은 건 더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분들은 또 나는 그 중에서도 많이 떨어진 것만 또 집중적으로 사겠다 하신 분들은 이거 레저랑 엔터테인먼트 관련 것들 이게 바로 비치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ETF도 PEJ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 호텔이라든가 방송, 드라마, 카지노 뭐 이런 것들 있죠. 에. 쉽게 얘기해서 뭐 그 갬블 하는 것까지 다 네, 그런 거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궁금하시면은 ETF.com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종목별로 구성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화면 보이시면 그런 거 다 네.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다 쉽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만 더 오늘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2021년에는 좀 배당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더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 투자. 예. 근데 배당 투자가 크게 제가 구분을 해드리면 한국에선 배당 문화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려고 그래요. 조금씩.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미국 대비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배당 네. 성향은 이제 이익 본 거 나눠주는 건데 20% 정도 안팎인데요. 미국은 보통 40% 정도가 평균이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연배당 한 번 내지는 반기 조금 나오고 있지만 분기 배당 하는 기업이 아직 삼성 포스코 정도거든요. 근데 미국은 안 하는 걸 할 수 없지만 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분기 배당이고요. 월 배당도 있습니다. 월 배당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TF도 있고 기업에서도 월 배당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배당 성향은 40% 정도 되는데 제가 특히 내년에 좀 관심 가지라고 보는 이유는 올해 아시다시피 워낙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렇죠. 그리고 막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배당을 컷했거나 배당을 줄였거나 배당을 아예 안 준 거. 이래도 대부분 보잉 같은 걸 배당 안 주고 있고요. 못 주고 있고 은행도 배당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금융감독기관에서. 그러니까 은행 제외하고 올해 배당을 컷했거나 배당을 줄인 기업이 숫자가 2008년 리마사태 이후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제 다시
배당을 재개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이 늘어나기 시기다. 그러면 네. 배당 관련주가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오히려 조금씩 좀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도 오늘 ETF를 몇 개 종목보다 ETF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어떤 주식이 있는지. 그렇죠. ETF는 따로 뭐 저 수수료 같은 게 아,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펀드 투자는 어느 나라나 선취 수수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빨리 해지하면 또 해지할 때도 차지하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ETF는 따로 선취 수수료 그런 개념이 없고 아, 먼저 타지 않는다. 유지 모수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서 365분의 1씩 차감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뭐 0.1이건 0.1이라고 어떤 게 가격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네. 365를 나누기 0.1 나누기 365가 차감되고 있다. 그래서 네, 네. 가격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하네. 네,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DBY인데요. DBY는 네.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디비던디 ETF다라고 보시면 디비든. 예. 네, 그러니까 이름도 쉽죠. DBY입니다.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거 되겠고요. 어떤 종목이 구성되어 있냐는 것도 궁금하실 텐데 이런 것도 여러분 다 그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나 야후 파이낸스 가면 다 나옵니다. 다만 이제 영문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영문 기준을 보시면 영문에서도 3095 화면, 아, 지난번에도 물어보시더라고 몇 번 화면이냐고. 3095 보시면 다른 증권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3095 보시면 여러분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조금 미국 주식 하셨던 분들은 배당 귀족주라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배당 귀족? 예. 네. 배당 귀족주라는 거는 쉽게 해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3%가 트레이드 마크죠. 3%를 딴 사람이 있으면 불법 아닌 그 특허 낸 거 불법이죠. 상호 등록 내셨죠. 예를 네. 들은 거. 네. 그게 3% TV란 게 정 있다면 배당 귀족주라는 딴 애들이 못 씁니다. 배당 귀족주라는 그냥 그 상호입니다. 상호. 아. 배당 귀족주는 명명한 사람이 따로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배당 귀족주는 프로스퀘어라는 곳에 있는데 배당 귀족주는 원칙이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서 지급한 기업. 그러니까 연 우리를 보면 연봉을 매년 올리는 게 25년 이상 연봉 올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회사 뭐하는 거예요? 네, 그런 회사 한 60여 개 됩니다. 아니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개배당 늘리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배당을 줄였어, 컷됐다 그럼 빠집니다 거기서. 이게 대단한 기업들이죠. 그러네. 네. 다만 이런 기업들이 뭐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당을 조금씩 늘렸다는 거가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중요하죠. 네, 배당 수익률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 떨어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배당 귀족주라서 많이들 아시는 분 계실 것 같고요. 근데 25년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만드는 거가 벵가드에서 자기가 보니까 25년보다 10년이면 족하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는 25년이 안 됐고 한 1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10년 이상 늘린 기업들. 찾은 게 또 VIG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주가는 배당 수익은 낮지만 주가는 사상 최고가 조금씩 가고 있는. 아, 저 괜찮네, 그 이름. 네.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PNG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기업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증권사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SPHD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보시면 오히려 또 놀라실 분은 계실 텐데 SPHD는, 월배당입니다, 월배당. 매달 주는 거. 고배당이면서도 변동성이 적은 ETF. 그렇지만 월배당입니다. 그런데 월배당을 매달 월말이면 주거든요. 연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5.6% 정도 나올 겁니다. 연 5.6%를 N분의 1로 나눠주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주가가 팍팍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은행이나 리츠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너무나 재미없었잖아요. 내년에 조금만 회복되면 은행지가 올라가면 이런 게 조금 본전까지 고점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걸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월배당으로 하면서 연 5.6% 물론 세금 내겠지만 그 정도의 수익률에 만족하시는 분들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국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합니다 이거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들 하죠 이것도. 생활비 다 쓰는 거예요 저걸로. 월배당으로. 네. 네. 꽤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관련해서 주식 투자는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진짜 제가 전 초지일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2주 단위로 보면 지금 사상 최대로 조금 미국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들어왔냐면 펀드나 ETF로 돈을 들어왔는 화면입니다. 저 화면이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왔거든요. 돈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왔냐면 자산 운용사에 들어왔잖아요. 블랙록 같은 거. 블랙락이죠. 블랙락 화면 보시면 오늘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블랙락 이런 것들이. 검증하는 방법은 역시 야후 파이낸스 같은데 그리고 뭐 사이트들이 몇 개 있고 국내 증권사가 있는데 오늘 하나 소개해드리면 보실 게 매출이나 이익 주가 주당 이익 이런 것만 같이 보시면 됩니다. 뭐든지 주식을. 한국 주식도 다 국내 주식 HTS 다 되거든요. 하나 보여드리면 이 매출과 이익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 사이트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같이 올해도 늘어났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네. 다음은 주가와 주당 이익입니다. 꾸준히 같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어저께 아까 뉴스에도 말씀하셨겠지만 어저께 대한민국 거래대금이 39조 원 나온 거 보셨어요? 네. 어제 39조 원이었어요? 사상 최대였어요. 사상 최대. 증권주. 아니 40조 원이 나왔습니다. 40조. 39조 원인데 네. 지난번 기억이 37조 정도 나온 거가 지난 9월 초에 32조 나왔고요. 지난 6월 달인가 막 동학개미 하고 막 그럴 때 30조가 처음 넘어섰는데 지금 40조가 나왔거든요. 어저께요. 네. 네. 40조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수료가 있죠. 네. 여러분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업계 평균은 0.015%입니다. 네. 0.015%가 아마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실 거예요. 조금 낮은 데도 있고 무리하시는 분이 있지만 0.015가 업계 평균인데 그럼 0.015에 40조면 수수료 수입만 하더라도 얼추 그냥 단순하게 40억이에요. 하루에. 그 맞죠. 40조 원에 곱하기 0.015%면 40한 2억 이상도 되겠죠. 더게는 0.015 하면 60억 60억 나온 곱하기 각사의 점유율 있죠. 그냥 매출이죠, 매출이요. 거기다가 다른 거 무슨 뭐 그 증시 대여금 이런 거 다 빼고 단순하죠. 전 그런 거라 전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증권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증권일 건가? 아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아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제 말. 네네. 네. 하, 알겠습니다. 이게 딱 쉬워지는데 가시고 나면 또 다시 어려워지는 게 정프로의 한계입니다.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대표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